2022년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잡았을 때 8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거죠.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비만율을 기록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비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인 사람이 미국에 가면 비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만 인구 조사에서는 체질량 지수인 BMI가 활용됐어요. 누구나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 때 한 번쯤 계산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비만 기준이 30 이상인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는 아시아인의 체질을 고려해서 비만 기준을 25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비만이라고 규정돼도 기준이 더 높은 미국에서는 비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숫자만 나오면 대략적인 비만 정도를 참고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좀 더 세세한 지표가 필요할 때도 있죠.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치일지 궁금하다거나 한국인만을 기준으로 한 BMI 평균 수준을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필요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만을 위한 데이터 혹시 어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한국인 비만지수라는 참조표준 데이터예요. 우리의 BMI와 허리둘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이 참조하기 딱 좋은 비만지표를 개발한 건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 고유의 특성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외국 자료보다 정확도도 훨씬 높고요. 이걸 활용하면 나이와 성별에 맞는 수치를 비교하면서 몇 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지를 더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참조 표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조 표준이라는 건 수집된 데이터와 그 통계의 정확도를 국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공인해준 자료예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표현일 텐데요. 실제로 공항 등에서 자주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나 정수장의 수질 관리, 뇌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는 자료 같은 데에도 모두 참조 표준이 활용됐어요. 알고 보면 은근히 우리 실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신청부터 승인 과정, 그리고 등록 후 확인까지 전부 인터넷으로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조표준 제정, 개정 요청 패널을 찾아가면 돼요. 이후 진행은 팝업창이 알아서 이끌어줄 테니 따라가기만 하면 끝! 신청한 참조표준의 심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등록한 참조표준이 조회 서비스에 노출되는 것까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신청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답답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꼭 참조표준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홈페이지에 다양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쉽게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참여 마당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지속적으로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싶은 단체라면 우리를 데이터센터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센터라는 건 분야별 참조표준을 개발하는 핵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정되면 국가공인단체로 거듭나 공신력을 가지게 되는 건 물론 다른 전문가들과 기술을 교류하거나 참조표준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데이터센터 지정 요청도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하답니다. 이제 양만큼 질도 중요해지는 데이터 경제 시대잖아요. 참조표준 데이터가 더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면 질병은 더 빠르게 발견하고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들로 일상은 더욱 편리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로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